지금 부동산 시장은 신축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 자체가 지금 실수요가 메인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 메인일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 장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신축 집값이 구축보다 더 빠르게 올랐는데요. 메디테라님, 제가 그 추석 이후에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할 상품을 봤는데 분양 아파트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요즘에 얼죽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요즘 그 부동산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40세 이하 연령대가 주로 집값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런 얼죽신 열풍? 이런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이 트렌드 최근에 어떤가요? 부동산 초기 상승장에는 분양이라던가 신축 아파트가 선호하고, 그 다음에 더 되면 이제 분양이 더 활발해지고, 그러면 신축이 너무 비싸면 그 다음에 준신축이 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담이 되면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 말기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 너무 신축이 비싸니까 다음에 신축이 될 재건축 재개발이 오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신축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 자체가 지금 실수요가 메인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 메인일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 장에서 30, 4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우선 커뮤니티가 나와줘야 돼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커뮤니티가 잘 빠져 있어야 되고,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할때 호텔 라운지 같은 느낌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얼죽신이 된 거고, 사실 얼죽신도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개념을 조금 세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얼죽신에 해당하는 애들은 정말 최근 5년 이내에 사람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잘돼 있고, 안에 있는 단지 내 조경이 잘돼 있는, 그리고 입지가 좋고 역을 끼고 있는 약간 그런 데 위주로 얼죽신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얼죽신으로 열풍이 불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신축이. 그래서 사실은 분양권에만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최근에는 신축에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신축, 준신축, 구축 이렇게 해서 같은 지역에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격에 간격을 두고 이게 흐름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축만 유독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신축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말, 8월 초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냐면, 누가 최고가 찍어줄 거냐에 대한 눈치 싸움이 엄청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를 내가 안 찍기 위해서, 그 최고가보다 밑에 가격이 나오면 거래를 하겠다라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는 있지만, 최고가를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데는 서로 눈치 싸우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관망 상태로 현장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웬만큼,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들은 신축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느껴서 조금 그 사람들 거래할 사람 다 거래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가격대가 낮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입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가성비가 나오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미만의 준신축급들이 최근에는 좀 거래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 외곽 신축이랑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만약 비교를 할때 미래 가치 놓고 본다면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실 이건 비교 자체가,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외곽 신축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편하게 신축에 살고 싶으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를 할 거다라고 하면 신축이 나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살 거다, 오랫동안 보유할 거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낫죠. 근데 요즘에 그88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가 이렇게 대폭 완화됐는데, 그러면은 얼죽신에서 몸테크로 또 트렌드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88대책이 그렇게 유용한 대책이 나온 게 없거든요. 뭐 4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세대수를 얼마나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당장 부족한 건 2, 3년 후에 공급 물량이거든요. 지금 2,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후에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고, 그렇게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 심리가 조장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88대책에 46만 호를 까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계획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하겠다. 계획을 세운다고 당장 집값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단계를 축소하겠다,
라고 해도 당장 2, 3년 후에 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가능하게 서울의 빌라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임대를 주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로 내가 공급을 해서 거기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매매로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해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88 대책은 크게 효용성이 없고 정부가 이렇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2, 3년 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했으니까 5년 후에는 공급이 폭탄이 터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라고 하면서 눌러줄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88 대책의 효과는 그 정도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얼죽신에서 몸테크로 트렌드가 변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 얼죽신에서 가격이 또 빠르게 올리는 수요가 거기서 붙긴 어려워서 지금 10년 미만의 준신축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죽신은 조금 진 거고 몸테크로 재건축 재개발을 보기에는 지금 다음 상승장 말기에 재건축 재개발의 시기가 오고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될 텐데 그때까지 몸테크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물론 그 중간중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주면서 가격이 조금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게 있겠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투자의 방향으로만 얼죽신이냐 몸테크라고 이렇게 딱 선정을 해버리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도 분양 아파트가 이제 유망하다고 꼽았는데 앞으로 더 유망한 부동산 상품 혹시 더 있을까요? 사실은 분양이 떠오르는 건 지금 로또 분양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해당되는 아파트들만 관심이 있고요. 사실 아직도 미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꽤 많고 힘든 건설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관심을 받는 로또 분양 같은 경우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분양 이슈를 꼽는 거고 시기상 이제 신축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분양의 사람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라서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트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준신축이 되겠죠. 그러면 혹시 그 좀 입지가 괜찮은데 준신축이 있는 단지 아니면 뭐 지역 약간 이런 데 중에서 혹시 이런 데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인천은 아직 신축을 봐야 될 시기고요. 인천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공급 물량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면이 있어가지고 정말 뭐 송도에 분양 입주하는 아파트 이외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인천은 아직도 좀 신축 위주로 봐도 괜찮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는 좀 비추천하고 경기 남부 쪽으로 좀 일자리 탄탄한 지역 위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메디테라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석이 지나고 나서 대출 규제 정책이 확실하게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도 그렇고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5월, 6월, 7월처럼 빠르게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뭔가 선택하거나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모니터링 하시고 나서 이후에 향후 방향성을 보시면서 차분히 움직이셔도 되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셔가지고 리스크를 너무 떠안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